가을의 시작을 맞아 오늘도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지역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KPGA 골프대회에서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고 와인 축제에도 시민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휴일 표정 김성민 기자입니다. 마지막 퍼팅이 홀컵에 빨려 들어가자 선수는 주먹을 움켜쥡니다. 숨죽이며 지켜보던 갤러리 역시 환호성을 지릅니다. 대전 유성CC에서 열린 메일유업 KPGA 대회는 순간순간마다 명승부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우승자 황중권 선수가 선두를 달렸지만 뒷심 부족으로 우승을 놓쳤고 김대현 선수는 막판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년 만에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제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가 이제서야 나타난 것 같아서 너무 제 자신이 지금은 자랑스러운 것 같고 좀처럼 보기 힘든 정상급 대회인 만큼 필드에는 구름 같은 갤러리들이 몰렸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좋은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이 프로들의 경기를 흔히 접할 수 없었는데 저희 그 골프 취미로 하고 있는 그 골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인의 향기로 물든 대전 무역 전시장에는 하루 종일 와인 애호가들의 긴 줄이 섰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전 세계에서 출품한 만여종의 와인 향기가 관람객들을 유혹했습니다. 마치 물 세례를 받는 것처럼 스파클링 와인이 온몸에 뿌려져도 그저 즐겁고 축제장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하나의 품종 안에서도 이렇게 뭐 나라별로 그리고 와이너리별로 좀 다양하게 마셔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9월 들어 첫 휴일, 비록 날씨는 흐렸지만 다채로운 행사에 시민들의 마음은 즐겁기만 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